계명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주 연문장 전상고 이규경 19세기고요. 계명주 변증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계명주에 대해 과거에 이르기를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족사 살구시 곽향 오수유과 당귀로 대체해도 된다 해서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은 구토하고 싶다고 한다 뭐 다양하게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조리법 방법 1, 방법 2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방법 1에는 3단계, 방법 2에는 4단계로 되어 있고요. 팁으로는 겨울에는 5일, 봄, 가을에는 3일, 여름에는 2일이면 이거 좋은 술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넓은 그릇이 필요하고요. 재민요술 가사역 1500년대 학예명주 작학예명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차조 두 대를 끓여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늘 만든 술이 내일 아침 닭이 울 무렵이면 익는다. 조리법 차조 두 대로 된 죽을 만든다. 누룩 두 근을 빻아 죽에 넣고 골고루 섞는다. 위에 누룩 섞은 죽을 물 다섯 마리 담그고 항아리 구에 밀봉한다. 다음날 새벽 아침 무렵 익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침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계명주 이렇게 또 해석이 되겠네요.